참이 게시판 사연에 보면 가끔가다 아주 그 깜짝 놀랄 만한 글들이 올라와 가지고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데 매우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동성그룹을 좀 분석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동성그룹주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동성화학과 화인텍, 동성하이캠, 그리고 지주사 동성홀딩스까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룹인 것 같은데요. 최근 대규모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소식도 들리던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참,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어떤 그, 아무리 작은 그 중소기업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잖아요. 또, 그 정성적인 거, 그 대주주 어떤 성향이라든가 마인드 이런 거다 알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제 단에서 한번 좀, 이, 알아보긴 했는데, 많이 미흡한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그 동성그룹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이 아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 부산 지역의 중견 좀 화학 그 그룹이에요. 그룹, 화학 그룹인데, 지금 제가 저 동성화학, 대표 계열사가 화학인데, 그 다음에 왜그 조선 그 본행제 있잖아요. 그 LNG선 본행제, 그 화인텍, 거기도 여기 이제 그 동성그룹 계열사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화인텍은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면, 신발용, 그 폴리우레탄 있잖아요. 이렇게 깔창. 쉽게 얘기하면 깔창. 그다음에 뭐 구두에 들어가는 뭐저 밑창 이런 거에다가 다 깔창이네요. 네, 깔창입니다. 그러다가 고기능성 이제 폴리우레탄 저런 것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그 속된 말로 쌈박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됐는데 그래서 좀 업력도 좋고 뭐 돈도 야금야금 벌긴 버는데 그렇게 뭔가 한 칼이 있는 한 방에 있는 그런 그 중견사는 아닌데 최근에 이 회사가 어떤 걸로 이슈가 되고 있냐면 동성화학이 멜라민 폼이라는 거를 또 만든다고 해요. 또 하나 동성 에코에서는 폐 타이어를 100% 친환경으로 가공을 해서 재생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려 했다. 이래 가지고 주가가 아주 요새 시장에서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그 도대체 그 기술, 이 듣보잡 기술이죠, 잘. 이 기술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렵잖아요, 그거. 이 멜라민 폼이 뭐, 이 바스프가 원래 지금 독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과 뭐, 기온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단열재, 예, 원료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스프가 이제 지금 독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동성화학이 할때그 기사가 나기를, 이 시장이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된다. 이 멜라민폼 시장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확인해 보니까, 바스프의 국내 매출액은 2,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성화학에 대해서 애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대는 상당히 부풀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 됐고 또 하나 이 동성에코에서 한다는 이 폐타이어 이 친환경 처리 역시 아까 기사를 보니까 이거를 뭐그 동성에코가 이제 그전 세계 뭐한그 45개의 한 지점을 내서 미국, 중국, 중동 막 유럽 다 진출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기업의 가치가 뭐한 4조 7천억이 될 거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던데 4조 5천억 숫자가 나오던데 이것도 역시 매우 부풀려져 있다. 제가 실체를 이게 좀 실체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개발 단계냐 그랬더니 이 폐타이어를 그 가공하는 환경적으로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그 이제 기술을 개발하긴 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연구소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제 전환해달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신청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아직 상업화도 아니고
어디 어디 제품에 사용될 수 있을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상용 생산 단계다. 상용 상업화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품을 어디에 쓸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연구개발비가 토탈 한 150억 들었다 하거든요. 근데 150억 들어가지고 기업 가치가 4조 7천억이, 4조 5천억이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아직 좀그 개발이 좀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팔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중국 업체 갈 수도 있고 어디서 할수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기사에 나온 어떤 그 동성 에코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그 뭐랄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이상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부산에 가서 막 이렇게 공장 다니고 연구소 다니고 해봐야 되는데 안 보내주잖아요.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우리 저 유상배 기자는 좀 부산 지역에서 가까운데 이 동성 그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시는 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잘못 들어봤습니다. 뭐 네, 좀 대구가 이렇게. 부산이랑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오너의 성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얼만큼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너, 그 회장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동성그룹의 그 회장님이 백종호 회장님이세요. 네. 이제 58년 그 개띠이신데, 뭐, 한참 이제, 지금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도 하고 계신데, 뭐, 이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숫자가 좀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기자들이 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쓴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내부적으로 좀 IR이나 이런 거할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상용화도 이제 시제품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전 세계에 진출해가지고 엄청나게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조금 오해를 살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범 기자와 함께 동성그룹의 주요 상장사를 한번 표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이 동성화학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좀, 자, 이상배 기자, 이게 동성화학의 차트 제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그러니까 동성화학이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한 2,000원대에서 지금 한 2만 6천 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10배가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100억짜리가 1,0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아깝더라고요. 100억일 때. 그러니까 100억일 때는 상당히 쌌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500억이니까 한 PBR 0.2. 근데 이미 10배가 돼가지고, 이제 2배가 돼가지고, 그렇게 큰 매력이 없고. 요새는 동성홀딩스가 오르고 있어요. 동성홀딩스. 근데 동성홀딩스도 아직은 뭐 PBR이 1배를 안 넘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야금야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공할 만한 BW가 있습니다, 지금. 전환이 되지 않은 BW가 있어요. 이게 1,000원짜리 BW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한 5,800원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백 회장님 및그 특수관계인이 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주식 전환되면은 시가총액이 뭐한 2,000억 훌쩍 넘는. 그래서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상배 기자가 이렇게 쭉 한번 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동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PER 기준으로 보면 이미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게 됐네요. 이미 약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물성 테스트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상용화 단계를 라고 가려면. 그런데 그게 뭐 보통 뭐 2년, 3년 걸리고 그리고 어떤 제품에 적용될지를 봐야 되면 다 일일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의 뭐 4년, 5년까지도 생각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자극을 주고 그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표를, 보면, 이 동성화하고 하이캠은 이제 조만간 좀 상당한 규모의 BW를 다시 또 발행할 것 같아요. 이제 투자하려고.
그래서 BW 리스크가 있고 이 화학은 BW 리스크에 플러스 10배가 올라서 이미 이제 그 저평가는 끝났다. 화인텍은 이제 조선 업황을 많이 타니까 네. 요새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에 비해서 뭐 시가총액은 상당히 이제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홀딩스 영업이익이 예상외로 많이 나요. 네. 영업이익이 예상외로 많이 나서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뒤늦게 이제 많이 오르는데 이 BW가 아직 주식 전환은 안 된 게 한 2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네. 이게 1000원짜리가 네. 네. 이거 전환되면 상당히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런 거 관점에서 볼 때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매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그 하락과 함께 이 시장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짧게 네. PER이 아까 우리가 봤는데 7~8배잖아요. 네. 네. 성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화도 최근 몇년새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라서. 지금 일정 부분 약간 숨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ER이 낮지 않은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민 기자, 오늘 현대중공업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